파사트 07년입니다. 파사트 07년인데 경유 차량인데 사장님이 매출량 검사 맡았냐 보자. 여기 보면 0% 나온 게 나옵니다. 배출가스 검사가 자 0% 나왔습니다. 이 차량이 저희 최초로 장착한 게 라파 플러스 원 7개, 승용차량 7개, 플러스 접지 하나 하시고 작년 4월달 지금 1년 한 1개월 좀 넘었는데. 검사일이 언제죠 이게? 검사일이 며칠 전에 받았냐. 하여튼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지금 0%가 나왔습니다.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연 검사 0% 나온 차량이 또 됐네요. 아시다시피 이것도 연식이 되다 보니까 매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라파 플러스 원 장착하시고 플러스 접지 검사 맡았는데 이렇게 0% 나왔습니다. 0% 배출가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저희 0% 나온 차량들이 많아지는데 이 차량도 오늘 0%도 나왔고 지금 무동유튜브 해열이 그 패키지 행사하는 광고 또 보시고 우리 유튜브 보시고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2개 해서 한 5개 정도 무동유튜브 해열이 추가 장착하러 오셨습니다. 장착 후에 테스트주행 한번 하면서 차가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영상 같이 고객님하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니시부터 3호점 충청도 대전 총판 지금 오픈 준비 중인 저희 유 대표 지금 열심히 저희 서울 경기 총판 기술 대표님한테 같이 기술 전수도 받고 있고요. 같이 작업을 좀 진행하면서 모든 기술 깔끔하게 제대로 다 전수해서 오픈 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할 거고요. 같이 여기서 지금 스타트해서 기술 다 전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거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 완벽하게 해서 오픈 일자부터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니시모토 3호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총판 피니시모토 오늘 고객님은 파사트 07년식이고요. 경유 차량입니다. 2.0이죠, 사장님? TDI. 예. 차량 1년 전에 그 라파 플러스 원 7개하고 플러스 접지 하나만 가지고 계속 운행하셨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연 검사 맡으셨는데 0% 나왔습니다. 경유 차량 0% 나왔고요. 오늘 오셔가지고는 무동력 터보 헤어리 업그레이드 하러 오셨는데, 흡기 2개, 배기 2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사장님, 뭐 느껴지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아 변속 아주 부드럽게 되고 있고요. 틀리긴 틀리네. 틀리죠. 기아 변속이 네네. 계속 하면서 지금. 네. 2000 계속 넘어가고 네. 또 3,4단 2,500까지 가서 2000이 되기 전에 그렇죠. RPM이 떨어져서 기어 변속이 다 되죠. 네. 그러니까 떨어져서 기어 변속이 된다는 건 저 RPM에서도 힘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비는 좀 민감해서 뭐 타 제품들 달고 막 타 사에서 뭐 그랜드 카니발이 34km를 찍었네 막 이러면서 리셋하면서 장난치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왜 거기서는 10%밖에 안 좋아진다고 합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속 키친 가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 정도로 좋아진 차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주는 거는 10%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싼 게 비싼 거 아니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타 터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개당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효과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무동유튜브 해오리 우리 경북 영천 본사 대표님이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가격 대비 효과 좋게 정말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저도 제 제품이 좋다고 광고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저희가 다 테스트했을 때 그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언덕 올라올 때도 힘쓰는 것도 괜찮죠? 예. 예. 1차선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쭉 지그시 밟다가
저는 이게 차, 네. 전에 차 샀을 때는, 네. 이게 쓰리다가 되게 좀, 묵직하다 그랬는데. 묵직하고 반응이 느리고. 네. 그죠. 달고 나서는 좀 많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죠. 그거는 이제 라파 플러스 원만 했을 때도 그걸 느끼셨는데, 오늘 더 좋아진 겁니다. 이래서 저희가 조합 장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좀 틀립니다. 라파는 정말 달지 않는 이상 도대체 흡기관에 감아놓기만 하는데 왜 좋아지냐고 이제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지만 어찌됐든 사장님 산 증인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타시면서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늘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오셨고. 네. 날짜 임박해서. 네. 저 하여튼 뭐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끔 저희 그 영청내 우성곤 대표님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좀 많이 널리 알리고자 좀 저렴하게 행사도 하고 이제는 5일 남았을 거예요. 말일까지니까 30일까지니까 5일 남았고 저희 충남 아 충청도 충청도의 그 대전 총판이 3호점이 오픈하게 되면 또 저희 본사 대표님이랑 잘 상의를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저희 제품들을 접할 수 있게끔 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가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또 좋아졌는데요, 사장님? 사장님 그때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탔었잖아요. 그때하고 느낌 또 틀린데. 여기서 유턴하면 됩니다. 네. 지금 한 테스트 중에 딱 우리 반환 지점이거든요. 사장님 요만큼 운전했는데 좀 틀려진 게 또 뭐가 있나요? 저희 거 추가 장착하고 무동력. 페어링 하고 나서는 지금 RPM 하고 네. 나가는 게 좀 더 부드러졌다는 더 부드러졌다는 느껴지죠. 그게 뭐냐면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쓰니까 운전이 더 편해져요. 재밌어집니다. 네, 전에도 네. 이게 속도 대세로 뛰고도 쭉 달려가는 거 보니까. 그렇죠. 탄력주행도 괜찮았고, 근데 더 좋아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다르셨지만 또 조금씩 계속 더 좋아지니까, 일부러라도 고속주행 한번 갔다 오시면 좀 좋아요. 고속도로 한번 올려가지고, 밟을 수 있을 만큼 좀 고속으로 한번 밟아놔주면, 얘 ECU가 고속에서도 그걸 다 인식합니다. 회오리 쳐서 들어오는 양, 공기 쪽에서 들어오는 양들을 다 인식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좋아진다니까 소비자들이 뭔 다른 게 한번 좋으면 끝이지 왜 좋아지냐 그러는데 라파 같은 경우 성분 자체가 계속 녹아듭니다 차에. 그래서 계속 타면서 좋아져요. 그리고 회오리도 마찬가지로 ECU가 인식하는 시간 동안 계속 좋아집니다. 아우 기아변속도 상당히 무서워졌는데요. 네. 그냥 네. 저는 툭툭 그런 게 있었는데 미션 충격이 있듯이 툭툭하면서 바뀌었었는데 그냥 바뀌어버리죠. 이게 확실히 틀리죠? 저희는 뭐 이렇게 좋아졌나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소비자들이 운전해보면 바로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위험할 때 딱 추월도 용이합니다. 원래 경유차가 약간 굼떠가지고 추월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엑셀 반응이 빨라진 만큼 추월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위험할 때 엑셀 한번 100% 떼보세요. 속도 떨어지는 거 보시죠. 그냥 계속 밀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내리막이긴 해요. 그래서 앞에 차가 있거나 신호가 멀리 빨간불이 잡혔을 때는 요 피올 것을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우 차 좋아졌는데 사장님. 저도 기계인데 확실히 조금 그죠?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상용 고속도로 타면 네 140 때리는 거니까 아 그러세요? 네.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뭐 우리 거 달고 나빠질 건 없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저희한테 먼저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뭐 좋아진 것 같은 것도 전화 주시고 그러면 또 소비자분이 직접 타보시고 나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통화 내용이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간혹 가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차종인데 어떤 차는 흡기에 넣었더니 부하가 걸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빼고 다른 라파를 더 달면서 조합 장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뭐 안 좋아지는 것이어도 저희한테 먼저 전화 달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경정비는 좀 하시면서 타시는 게 맞아요. 소모품은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간혹 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거 달아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좀 속상해요.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싹 바꿔가지고. 그죠? 아, 차 좋다. 반응이 빠른데요, 상당히 엑셀 반응이. 쭉 가셔갖고 저희 매장 지나가서 두 번째 시내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하여튼 사장님 효과 많이 보시고 동생분도 요 차량이라고 하니까 네. 요거 한번 더 타보라 그러면은 어이 또 형 뭐 한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셔가지고 장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타보시고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